죄송합니다. 그러네. 이것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와, 로키클로 저런 복장이 있었어요. 처음 보네. 이쁘다. 아, 진짜 스타일이. 꼴이 없으니까 되게 네, 개성이 있어서 좋네요. 어, 꼴찌도 있고. 맨날 로키클로에 고양이 꼴을 달고 있어서 좀 보기 흉식했는데. 볼콤 선수는 플레이 타기, 똥바야 잘 돌리거든요. 똥바야 사기가 맛있고, 코치 똥바로 이제 승리를 거는 스타일이고, 약간, 개찰군이 보니까, 대포동 심리랑, 뒷무릎 같은 거를 막, 대신, 등등이라고. 아, 롤 중이시다고요? 뭐 롤을 뽑기 하시고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일단은 네, 기다려 볼게요. 네. 롤 중. 와 커피 좋고요. 하도 놀랐는데 커피. 와 행복하네. 아 이거 1대1이라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도망가 한대요 도망가. 아 누군지 봐요. 이렇게 예쁘게 때릴 수 있다니 사람은. 아, 어깨 손 흘리고 역시 럭키라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옷 진짜 예쁘게 때릴 수 있다니 그래서 럭키를 도시락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아 대시가 안 됐죠. 오답 여기서 팀이 뽕바도 있고 하드도 있고. 아, 아니라네요. 뽕바 외치고 생겼나요? 아 감사 뽕바 럭키 가지고 오 한달 나도 따라왔어요. 라운드 3 네, 이번 16강까지 끝나고 8강부터 3판 이상이에요. 16강까지만 3판하고 쉬는 시간을 다 한 것 같아요. 아, 8강 때 쉬는 시간 10분 한 번 갖고 와 그랬어요. 아, 10분 하고 럭키 하고 어우 잘 끊었죠. 원투 뽑아 나왔으면 와 지금 센터가 좋네요. 뽑아 서치고 바로 네, 죽진 않아요? 팀이 하다 하나 아니고 아 화격기가 나왔네요. 우와 와 들고 선수 센스 와 저거를 노리고 명경기를 또 만들어버리셨네요. 이거는 긴장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노말진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패링이죠. 와 노말진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개찰군 선수도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대포동 아 패링 나라고요. 아, 이따 카운터 나서 이거 비기다가 어, 와, 혹시 진짜 걱정인데 안 들어갔네요. 이게 하라라 부르면 됩니다. 아, 하라다카가 그렇네요. 나다 형님. 그렇죠. 아, 이거 패딩을 하다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통발? 와, 어, 이거 위험하죠? 이거는 타이가 뒤로. 와, 아, 이거 한데. 와, 패딩. 여기서? 괜찮아? 와, 마무리, 와. 노킹으로. 돈들도 좀 딜레이 걸렸을 때가 있었을 건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렇게 텐션도 낮아서 죄송해요. 후방이라서 텐션 좀 걸릴 것 같아요. 어, 잘 지내겠습니다. 어, 저거, 제가 마가 캐릭터는 잘 모르는데, 저 캐릭터 알 것 같아요. 그 미쿠라는 캐릭터 아닐까? 그 DJ인 가는. 어, 여기서? 아, 꼬리랑, 꼬리랑 장기가 흘러내네요. 와, 아모님이 되게 잘하시네, 보니까. 아모님, 빠른 단. 네. 빠른 단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올라가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베라라 님도, 아까 TVN에 1인 분이거든요. 엠페러를 이긴 남자라서. 16강이에요, 16강. 16강입니다. 네, 베라라 님도 엠페러를 이겼기 때문에. TVN님은 이기고 올라갔기 때문에 호흡하게 준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시키고 스킬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스킬을 못할까요? 아 들키 못했고? 네 아머킹이 4플레이가 엄청 좋은 캐릭이에요. 킹이랑 아머킹이랑 킹 아머킹이 진짜 와 되게 좋고요. 그 친구들이 사원에서 태어났는지 사원이 감사드립니다. 어어어어 왜죠 아 메이지 아츠 김막김 김막김이 좋네요. 김막김 김막김 KO. Round 3. 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지금. 아, 소녀차기. 어, 기라픽. 여기서 지금. 어, 파란색 캔이 어서오시고요. 어서오세요. 아무킹, 아버님은 지금. 어. 서로 지금 급해요. 아. 서로 허수고 지금 급한데. 긴장하면 안 됩니다. 와, 대포도. 야, 끝났겠는데, 이거? 끝났네. 너무 아프죠? 아, 한 번에 잡았던 선택에.
대포도 넘었고. 오늘 진짜 제가 평생 볼 럭키 클레어 여기서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럭키 클레어 제가 참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인기가 많네요, 되게. 럭키 클레어도. 어벤자. 와. 지난번도 다시 사용되는 럭키 클레어에 대해 롱진이 될 것인가. 와, 벽으로? 이거 아픈데, 그거? 아, 이거 진짜 너무 아파. 와, 이 데미지 맞으니까, 이게. 아, 보호 맞고. 보호 맞기. 침착하게 계속 잘 누워있네요. 아, 대포도 조심해야 돼요. 3단의 피티 누르고 리포동 하실 수 있어요. 와, 이거 체커는 누르기. 와, 데미지 체크 너무. 어이구. 와, 다행이다 이거. 누르면 다행이다 이거. 일단 상단을 잘 누르시네요. 카운터로 누르시는 것 같은데. 둘 다 한 방입니다. 둘 다 아버님도 자이언트 한 방이면. 아, 이렇게 보다고? 어우, 자키 잘 풀어요. 아버님이 보니까 이 정통 체크 캐릭은 잘 아시는데 이렇게 크네. 신생 캐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출발 하겠습니다. 스컬 조심히 치고. 여긴 한국이에요. 아, 지금 여기. 오, 시작부터 둘 다 무빙으로 인사를. 야, 인사 안 하는구나. 아, 버스로 먼저 선제 공격. 일반 뛰어. 아, 그래서 일반 뛰어. 또 선제 공격. 와, 그래서 토론을 한 명 더 뛰었어요. 아, 지금 정신이 선수예요? 색깔 잘 것 같은데. 와, 힘들었다. 와, 재현 선수 좋아요. 요즘 저런 얼굴이 있어서 처음 알았네. 한타, 아, 이거 라이벌 하나만 뜰 것 같습니다. 저 갈 것 같거든요. 하이는 너무 좋아요. 와, 진짜 해골로, 해골로 저렇게 하니까 무섭네요, 좀.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와, 이제는 이제 스테이지를 장악하는 건 나다. 이제 메가 스테이지를 장악한다. 대전 시민지. 대전의 가호를 받고 올라갈 것인지. 자, 여기서. 중요하거든요, 좋습니다. 한 방에. 와, 큰 거, 큰 거거든요, 큰 거. 상단 생각하고 두신 것 같은데. 와, 와.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이드를 되게 잘 하시네요. 사이드를 너무 잘 하나요. 와, 뭐야. 무슨 꼬마 할 거다. 만당 패턴. 와, 아이유 선님이 현실 청취자. 와, 사이드 너무 잘 합니다. 와. 어, 저 현타 올 뻔 했었어요. 큰일 났어, 와. 와, 너무 잘 하시는데. 좀 되게 정확한 축에서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앞에 튀어나와서, 여기서, 소울. 여기서, 아, 지금 꺼서 못 참겠어요. 아직 그 루스님도 옛날에. 기회가 있습니다. 와, 저. 차이를 다 같이 쳐보기 때문에, 아, 기회가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저때. 아, 근데. 어, 채워? 와, 저때 흥분하면 안 돼요. 저때 흥분하면 안 돼요. 피 조금 찬다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저때 그냥 천천히 가야 됩니다. 네. 뭔가 피하거나 내밀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흥분하면 안 돼요, 여기서. 흥분하면 안 돼. 아, 기모 왔어요. 와, 패턴? 와, 센스. 아,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이것도 멋있었어요. 이거 이게 멋있을 것 같다. 이번 라운드 싸우면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아깝네요. 큰 거 걸었네. 야, 저, 나쁘지 않... 루진님, 승부욕이 붙으셔가지고 예전 안 판 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엘리자 되게 수시로 꾸며놨네요. 발찌가 참 가시라니. 와, 와, 네카님도 저퍼 걸쭉으로 꾸는 거예요. 저게 네카님. 자, 엘리자도. 엘리자를 조금 미안한 모습이 보여요. 와, 와, 드라가 무서운 게 뭐냐면 연각이 너무 좋아요. 그쵸. 거의 호민기급이라. 맞아요. 연각쌤은 딴지키가 되게 캐릭터 한정적이고. 맞습니다. 카즈야는 보시면 소개될 수 있어요. 와, 좋은다 이거. 그래도 와, 콤보 되게 잘 넣으시네. 와, 엘리자크님 콤보 나쁘다. 와, 그까지 가려고? 뒤 한 개 커졌어. 야, 어, 콤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하지만 달려. 아, 여기까지 못 풀어버렸어요. 아, 킹인가요? 아, 네, 상금 받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2만원 환불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영으로 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와, 네카님. 괜찮습니다. 피 두 개요. 와, 저거 나갔다. 아, 이거는, 이거는 너무 많이 했죠. 토크의 콤보를 보여주셨네. 후점프. 와, 와, 대시가 돼요? 와, 한 번 더 후점프했는데. 이거는 쿠파에도 그랬어야 돼. 네. 너무 위험하게 걸렸어. 아,
콤보 비트.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되게 잘 때리는 건데 환장이 안 좋아합니다. 아리자콘님도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 몰라요. 이 한 개 있어요. 와, 아, 패턴. 그랬고?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 아 일부러 이번에, 아, 탑기에서. 아, 아깝네요. 아, 네카님이, 아유, 근데, 뻑큐, 브라이언이 또 조용한 콤보가 있어요. 곰한테, 힌트에서. 아프게 때릴 수 있는 콤보가 있어요. 저는 안 맞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찍어줘, 이거. 아, 이거 콤보 아닌데. 아, 괜찮나, 그거? 근데 브라이언은 와, 하단에 비. 여기 그 이번에 분홍색 곰이네요 또. 어 분홍곰 좋아요. 아까 파란 곰이었는데. 분홍색이니까 눈이 아프지 않습니까? 난 눈이 약간 아프네요. 그러게요. 어. 와 이거 상대방 놓고 가려고? 아니 3번 회피 한 템을 때렸네요. 신기하다. 어. 한달이면 잠깐 드리프해요. 와 저 차포 이렇게 좀 약간 덧발랐으면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어, 아 뒷실은 뭔지? 차포가 와 저거 방금 세트를 30kg 피했어요. 아, 어, 이거 다시... 확정이죠? 아, 레드 아... 빗살이. 어, 진짜 못하고. 레드가 스트면 이거 찍을 수 있는데. 와, 아, 짠발 마무리. 곰한테 저거리면서 짠발이 안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 우린 좋았네요. 짠발 들어간 게 우린 좋았어요. 브라이언도 발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아, 괜찮고. 대가리 박치기. 여기서 심리. 어, 베타퍼 써봤는데. 어, 아, 불바가 맞았어. 아, 곰은 한 번씩 지금 맞아요. 곰이 사람들도 이상하거든요. 실패. 중간 딜레이 좋지만. 아, 아 중간 두. 아, 아니었어. 왜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체크하고 생각하신다고. 되게, 여기, 재능력이 많으셨네요. 어, 진짜로 꼼꼼히 되게, 공이 쓰셨기 좋습니다. 아, 그런 같이 해봤는데. 아, 레이지 안 만들어주고 있는데. 아, 여기서. 이거 대라박치기, 대라박치기 하나요? 아니면 브라이언 레드. 둘 다 레드가 있어요. 괜찮은 누구? 아니면 선택은? 네, 브라이언 레드가 선택. 와. 아~ 레드 좋은 선택이긴 한데. 곰 굴러가다 이로 마무리. 바뀌면 한다. 아, 대선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면 한다고. 잘 생기시는 걸 더 키워주세요. 예? 아, 몰라요. 아, 스님 선수. 타이너도 안 나오고 브라이언 나오고 좀 약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도 대회는 주캐로 나오는 게 낫거든요. 오, 아, 소점포. 소점포 되게 정말 좋은 부분이에요. 약간 데미지 70킬이거든요. 그거보다 세요. 와, 저 한 방에 굴러 가거든요. 저는 그 양날에 걸린 부분인데 진짜 맞추면 좋고 안 맞추면 네. 정확하게 카운터를 노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와, 와. 와, 공이 빌트 하나 나왔네, 갑자기. 오, 파크 잘 잡았고. 와, 아, 저, 이거 잘 맞으면 끝나요, 이거. 이거 레이저 아트 끝나요? 다 레이저 잘 해요. 아유, 아유, 빈살이가. 아유, 아, 먹었다고? 아, 와, 이거 와. 진짜 아깝네요, 슬림님. 피보다 선수가 여든 룩스한테. 퍼칼이 들어와요. 명차 공인해야 됩니다, 룩스한테는. 그래서, 챕 선수가. 루티스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아세카 완전 아 이거 노련하게 아 이거 멋진 것 같아. 아세카 상상해버리네요 루티스가. 아니 안돼요. 아유 아 이거 가볍게 이거 이게 처음, 처음부터 있던 패턴인데 아직 그 아직도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녹단이시고 하니까 아, 되게 녹 뭐야 루티스 경험이 많이 없을 거예요. 데이트 캐릭 와 흘렸어요? 잘했어. 아, 일부러 딜스테이크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일부러 노티스를 해서 아이고. 왜냐면 아타카 아, 때가 노티스한테 다 아프거든요. 농차 데키가 무조건 돼요. 농차 데키를 하시려고 이거 흘리려고 했구나. 이탄 쓰셨고. 아 좋아요. 하단. 와 아르카가 노티스한테 약하거든요. 턱볼이 턱볼 다 들어갔네요. 턱볼이 아스카한테 너무 좋거든요. 아 안닿죠? 여기서 몰라요 몰라요. 꽂아주세요. 죽차 죽차 꽂아주세요. 아빠의 힘을 보실 것인가? 나이스. 아 알고 있죠?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레이저 같이 오
와, 한단도 있는 건데 중단을 쓸 거라고 확신을 하고 방에 계셨네. 와, 목숨을 들고 8강부터 3판 이상입니다. 8강때 5분 쉬우시나 한번 갖고 왔어요. 8강때 5분 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콤보 아프시고 그러시니까 아예 그리고 화장실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가고 오겠습니다. 아, 팀님이 거메길님을 누르고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애매한데 와 오한매 과연 단판이에요. 단판이야 잘 몰라요. 와 이렇게 하고 단판이 잘 몰라요. 아 쌍구 이렇게 이따 몰랐고 와 저렇게 때렸어. 처음 알았는데 와데이 눕는 기술이 실제로 원인부터 있던 기술인데 와 이러면 킥맨으로 받아서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와 기화가 이렇게 갔네요. 아, 그 태도원 유전이 입장에서는 끝내려고 잘 때린 건데 되게 워낙 횡보 기능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아 그게 좋네. 어, 와 잘 때렸죠. 좋아요. 조시에서 못 때린 아 태도원 선수도 아직 힘 아직 피해가 있습니다. 아 이타는 보완됐네요. 지금 그 중 선수가 이타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못 찍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되게 아 그렇게 와 기전세라 되게 나빠가지고 세상고? 아 진짜 아, 아까 하단에 맞았으니까 됐어? 이거? 와 귀와 아, 뒤로 맞았네요. 오 되게 좋습니다. 오 여기서 승류? 아 원투드께 실패하고 되게 철상고 확정인데 아 아쉽네요. 콤보 실수 아 뒤로 돌고 이득이라서 레이가 이기면 안됩니다. 아 5대? 한 번 더 나와요? 아 이지? 와 레이 날라다녔습니다 지금. 아 2차 상당인가 아쉽고 아우 조심해야 돼요. 아. 와 그리저 선수 오늘 와 오늘 의자뜻한 분들이 되게 사랑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레이를 많이 상대를 못해보신 것 같아요. 대원님. 아 레이를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데 아주 완벽하게 파악이 안 돼서 저봐도 레일을 잘 모르긴 한데 저희 알아도 네. 알아도 모를 때가 많아요. 레일 인식이 저기서 갖고 막 들어가고 아 원투 말고 철상거를 이렇게 세워주거든요. 막 승리를 맞고 맞아요. 아, 딱 그 길게 들어가는 저게 상당히 특이하네. 아 2차 상당히 2차 상당히 아이고 승부권 이게 아깝습니다. 아 잘하셨는데 그리드 선수가 태도원 선수를 탔고 스코어 3대1로 근데 움직이는 제가 너무 견디기 힘드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 상당으로 막 타가지고 와 흘리기 좋아요. 와 클라우디오들은 진짜 평황발이랑 아주 기술이죠. 저 기술만 남발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나서 와 3타? 저 옛날부터 있던 기술인데 이때부터 아 2타를 흘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또 보고 흘리기 같다 애매하죠. 현재 같은 느낌의 기술이다. 저희 엔드 선수의 세이드 맞거든요. 저거라는데 50끼 50끼를 많이 쓰고 엔드 선수와 이카리님 34일 축하드립니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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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의 참가를 하시지 아쉽네요. 참가하시면 스킨 후보시죠. 와 지금 5원까지 와 엄청 잘한다. 와 이게 되게 저 콤보가 센 편이 아닌데 멋있어요 되게.